이제 전반 경기 끝나고 잠시 이제 쉬는 시간이 있는데 전반전 저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뭐 전체적인 흐름, 네. 또 점유율, 스피드 이런 네. 것까지 다 압도를 했거든요. 네네. 이런 페이스에서 아쉽게 선취점을 먼저 내줬는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페이스를 찾았고 네. 그 흐름을 이어가서 만회까지 일단은 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뭐 후반전도 이런 페이스라면은 뭐 충분히 역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처음에 계속해서 좋은 기세를 만들었다가 이제 골을 먹히면서 약간 좀 기세가 좀 낮아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점한 이후로 조금 분위기가 상대로 넘어갔는데 네. 뭐 빠르게 추스려가지고 일단은 역시 뭐 골만한 게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골만한 보약이 없기 때문에 네.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다시 이제 가져왔습니다 분위기를.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체적으로 다 잘하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공격으로 뚫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게 더욱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뭐 듭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것, 네. 잘하는 것을 찾아서 그 플레이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뭐 득점 장면에서도 저희가 가장 잘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사이드 그렇죠. 플레이를 이용한 크로스 공격 네. 뭐 마무리까지 지어줬기 때문에 뭐 충분히 우리 윙어들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후반전에도 뭐 쓰리백, 풋백 이렇게 유동적으로 변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사이드 플레이로 해서 좋은 찬스를 만들어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축구를 할 때 지금 이 경기를 뭐 약팀과 강팀으로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약팀이 강팀을 만났을 때 보통 네네. 자기들 플레이 안 하고 수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숫자 싸움에서 우위를 더 범하기 위해서 네. 밑에 쳐져서 좀 더 밑에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지는 경기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보통 이제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경기들 보면은 자기들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기 플레이를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날 경기를 위해서 준비해온 것들 네. 또 그것을 얼마나 경기장에서 보여주냐에 따라서 네. 경기 흐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네. 선수들 준비 잘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준비한 만큼 후반전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후반에 그 저희가 주로 나오는 그 전략이 있잖아요. 심은 선수가 나오고 맞습니다. 또 이제 오른쪽에서 남강현 선수와 최정원 선수가 계속 돌파해주면서 좋은 클러스 올리고 맞습니다. 뭐 후반전 갈수록 경기가 조금 안 풀린다. 네. 득점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네. 이제 지금 수비를 보고 있는 심우인 선수를 최전방으로 올려서 네네. 높이 싸움도 우위를 좀 점하고 네. 또 사이드 플레이도 좀 더 강점을 이어가기 위해서 올리는 그런 일명 뭐 저희끼리 정한 거지만 심우인 시프트라고 네, 그렇죠. 심우현 시프트도 뭐 제가 봤을 때 한 후반 30분 이후에 네. 계속해서 이런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한 15분 정도는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술적인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여담으로 제가 경기장에 오면서 비가 많이 와서 좀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경기가 시작되기 한 30분 전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했어요. 네, 거짓말처럼 경기 딱 들어가기 전에 네. 비가 그치면서 뭐 그라운드 상태는 좀 젖어있는 상태지만 선수들이 뛰기에는 뭐 최적의 날씨로 아주 운도 따라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날씨도. 맞습니다. 네. 지금 선수들이 이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 45분 동안 또 계속해서 좋은 플레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반전 뭐 충분히 우리 페이스 전반전에 했던 것처럼 실점 이후에 네. 제가 가져왔던 플레이를 계속해서 후반전에 이어간다면은 뭐 좋은 오늘 결과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 또 홈이기 때문에 뭐 좋은 결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계속 선수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반전에는 과연 어떤 또 교체 선수를 또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또 틀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최전방으로 나온 뭐 한경인 선수나 전보은 선수. 네, 전보은 선수. 네. 뭐 오늘 텐션이 좋거든요. 네, 그렇죠. 네.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또 상대 수비가 강하지 않다 보니까 스피드 네. 쪽으로나 또 기술적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전반전에 우위를 점하면서 슈팅자도 한 9차례 정도 네 맞습니다 기록을 하면서 좋은 지금 흐름을 공격적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그런 흐름을 이어가면 좋겠고 또 수비들은 아무래도 상대도 마찬가지로 사이드 윙플레이에서 낮고 강한 크로스로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수비들은 그걸 좀 더 생각을 하고 또 실점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잘해주긴 했는데 저희가 지금 제일 못하고 있는 게 상대편이 계속해서 크로스를 올리면은 1차 압박이 안 되고 있고 두 번째는 가운데도 집중을 못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 조금 아쉽다 네. 싶은 부분이 그거거든요. 네네. 사이드에서 낮고 강한 크로스를 첫 번째는 올라오지 못하게 네. 저희 윙백이나 윙어들이 같이 압박이 좋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거기서 차단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돌파하더라도 가운데에서 미루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이제 화성 선수들이 이제 서로 원을 만들면서 또 다시 한번 후반전에 대한 이제 서로 격려라든지 서로 이제 좀 더 힘내자, 우리 이길 수 있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장인 심우현 선수를 필두로 지금 다시 한번 후반전 45분 시간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 골만 일단 들어가면은 급해지는 건 상대이기 때문에. 네. 자,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후반전 좋은 흐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서로 이제 경기 시작 되겠죠. 후반전 경기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양팀 선수단에게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후반전에는 뭐 교체 선수는 보이지 않고요. 네. 지금 전반전 스타팅 라인업과 동일하게 일단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진영이 바뀌면서 저희가 최정환 선수를 방금 전반전에 좀 멀리서 봤잖아요. 네네네. 가까이서 보니까 이제 오른쪽에서 많은 공격들이 저희 계속 자세 좀 더 묘사를 좀 더 잘 해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뭐 최근 득점 패턴을 보면 거의 오른쪽 최정환 선수의 네, 그렇죠. 크로스에 이은 골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후반전 뭐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최정환 선수의 플레이를 지켜보는 것도 또 뭐 이 홈 경기를 지켜보러 오신 직관하신 네, 그렇죠. 네, 관중분들께 뭐 재밌는 경기가 선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정원 선수가 K3리그에서 막 그러지 않을까요? 막 도움이 거의 이제 좀 높은 도움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네. 최근 경기에만 한 도움 3개? 4개 정도를 기록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10개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네, 후반전에도 역시 지켜봐야 되겠지만 4-4-2 포메이션으로 일단 시작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박태수 선수를 원래 시프트로 수비형 밀필드로 세웠었는데 지금 일단은 내려서 4-4-2를 유지하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팀 선수 보통 사대팀을 뭐 보통 축구를 할 때 양쪽 윙들이 되게 속도가 빠르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오른쪽에는 최정환 선수 그리고 왼쪽에는 김혁진 선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돌파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좀 제껴졌다 싶어도 어느 네. 순간에 따라와가지고 수비를 하고 있으니 네. 1대1 능력으로 바꾸기에는 쉽지 않은. 선수들의 개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경기장 햇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좀 이게 이제 땅에 있던 수분이 올라오면 좀 선수들이 되게 지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태풍의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화성은. 네, 그렇죠. 네, 태풍은 이미 지나간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최전방에서부터 압박으로 일단은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우리 화성 선수들입니다. 네. 지금 남강현 선수가 좀 내려온 것 같고. 네, 이게 너무 포메이션 정말 유기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세히 좀 이렇게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 화성 선수들은 포메이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수비적보다는 공격적인 선수들이 네. 공격 라인에서는 뭐 왼쪽 오른쪽 가릴 것 없이 좌우로 너무 많은 그런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 수비들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해서 변화를 주다 보니까. 네. 지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공격 패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네, 잡아줘야죠. 네, 김민수 선수 안 되죠. 안 되거든요. 크로스까지 넘어왔거든요. 네, 세컨 볼. 자, 이런 거 좋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안 되죠. 못 돌게 하죠. 위험적 파울 조심하고요. 네, 조심해야죠. 1대1인데 여의치가 않아요. 네. 자, 우리 박세 선수. 박세 선수 벽이거든요, 화성에. 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13번 골키퍼 기가 막힌 선방 하나 나왔어. 슈퍼 세이브예요. 네, 정말 슈퍼 세이브예요, 이거. 거의 반사신경이었죠, 방금. 맞습니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예, 이응 슈팅까지 마무리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조금 길게 왔다 싶었는데 헤딩 슈팅까지 이어갔고 네. 다행히 강상범 선수가 슈퍼 세이브 하나 기록합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크로스 올리면 상대편 선수가 헤딩을 하면서 이거 골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강상범 선수가 거의 반사신경으로 막아냈어요 이거는. 네, 거의 뭐 동물적 동물이었습니다 방금. 네, 네 한 번 더 막아줘야죠. 좋고. 이런 거거든요. 자, 떨어지는 거. 네, 집중해야 돼요. 위험해요. 네, 한번 더듬었고. 네. 자, 한 번에 덤비지 말고 일단은 지역으로 네. 붙여놓거든요 계속. 좋습니다. 세컨볼 잡아줘야죠. 자, 조심해야 돼요. 슈팅까지. 좋아요. 강상범 선수. 2차 슈퍼 세이브. 자, 안정감 있게 일단은. 자, 지금 계속해서 리바운드 볼을 차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공격적으로 네. 할 때는 우리가 리바운드 볼을 많이 따는데 네. 수비적으로 할 때 지금 계속해서 상대한테 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좀 더 집중해 줘야 돼요, 지금. 집중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일단은 볼 가담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전반 초반 분위기는 청주가 조금 잡아가는데 뭐 우리 선수 급할 거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볼 점유율 늘려가고 네. 그런 식으로 우리 것만 찾으면 되거든요. 자, 네, 맞습니다. 아, 네, 봤고요. 네, 잘 봤고요. 자, 일단 길게 좋습니다. 네. 자, 방향 전환 해주면서 네, 한번 들어가 봐줘요. 흔들어 줘야죠. 자, 왼쪽에서 풀어갑니다. 네, 상대 수비 정말 많네요. 네, 한경 선수, 한경 선수 갈 수 있어요. 자, 오늘 아 좋아요. 자, 아. 살았어요. 코너킥까지 네 이어갔습니다. 코너킥이죠. 오늘 뭐 한경민 선수, 전보은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12시거든요. 네, 그렇죠. 완전 그렇죠. 지금 최고의 텐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볼 투입을 해주고 또 우리 전보은 선수나 한경민 선수 적극적으로 1대1을 해줘가지고 네.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미드필더 선수들이 공격수 선수들이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방 패스가 지금 정말 많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뭐 공간 이 정도 공간이면은 되겠다 하는 건 붙여놓으면은 거의 다 우리가 세컨볼 따먹고 있기 때문에 네네. 계속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코너킥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 한 번 넣어줘야죠. 심은희 선수 깊게 들어갔고 좋아요. 아, 네, 잡아줘야죠. 자, 이렇게 떨어지는 거 네, 좋습니다. 자, 최정환 선수. 최정환 선수. 최정환 선수. 자, 상대 수비 머리 맞고 나갔습니다. 뭐 걷어낸 게 아니고 머리 맞은 거죠. 최정환 선수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아요? 네, 뭐 주발은 오른발이지만은 네. 양발 잘 쓰는 선수. 자, 슈팅까지. 아, 좋아요. 전보 선수 되게 포지셔닝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등도 잘 줬고 네. 리턴까지 하면서 미드필드 김지현 선수 왼발 슈팅까지 조금 빗맞으면서 벗어났는데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네, 그렇죠. 다시 흐름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후반 4분 지나고 있고요. 아, 아니죠. 아, 미룬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어깨 싸움하면서 넘어진 것 같은데 네. 바로 선언이 됐고 네, 그렇습니다. 다시 청주 골로 이어집니다. 네. 자, 청주 같은 경우 계속해서 지금 수비할 때는 완전히 다 내려서서 네네. 전원이 수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공격할 때는 사이드 그렇죠. 경기를 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전문수 자, 압박 좋고 네. 일단 킥으로 온 거 아,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는 아, 거 맞아야죠. 아,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머리로 골키퍼까지 연결해줬습니다. 네. 네, 최정환 선수. 네. 자, 역시 우리는 오른쪽에서 다시 들어갑니다. 네. 선수 돌파력 좋거든요. 아, 네, 아, 좋아요. 아, 남현 선수 여유 있어요. 아, 좋아요. 자, 선수 빨라요. 가야죠. 가야 돼요. 아,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코너킥까지. 아, 네, 안 되죠. 자, 골 살았어요. 네. 좋습니다. 살았고 최정환 선수 깊게 올라와 있고. 아, 좋아요. 막아줘야죠, 이제. 막아줘야 돼요. 네, 한 명씩. 자, 이거 지켜주면 안 되거든요. 아, 역시 안 되죠. 최정환 선수 경험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 쉽게 네. 덤비지 않고 네, 다리만 잘 잡아줘도 네. 좋고. 자, 넘어갔어요. 틀렸고요. 네, 전보 선수 오늘 좋거든요. 아, 네, 좋아요. 네, 열렸어요. 아, 네. 아, 좀 잡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눈빛 맞아서 한번 찔러줘봤는데 네. 아쉽게 사인이 마지막에 안 맞았네요. 네, 아, 지금 아쉽게도 우리 선수들 되게 많았거든요. 좋습니다. 뭐 공격으로 갔을 때 고민하지 않고 빠르게 네. 경기 운영하면서 네. 자, 찬스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네, 맞습니다. 네. 청주는 지금 급할 게 없거든요. 길게 붙였고 네, 우리 박태 선수 아 좋아요 네 잘 네, 막아주고 지금 계속 잘 막아주니까 보통 이제 청주 선수들이 지금 크로스 아니면 할 게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뭐 공격 패턴이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네. 그 단순한 공격 패턴 말고는 따로 뭐 워낙 우리 수비들이 자리를 잘 잡고 밀집된 수비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압박이 또 좋거든요. 그렇죠. 쉽게 풀어나가지 못합니다. 네. 이럴 때 우리 선수들도 뭐 급하게 할 거 없이 계속해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패스 플레이로 경기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심현 선수, 박태현 선수 그리고 지금 중앙에서 34번의 황재 선수로 패스 플레이로 지금 공격 루트 찾고 있고요. 네, 자 왼쪽에서 이제 이번에 풀고 가는데 네. 아, 전봉 선수가 오늘 공을 잡으면 웬만하면 뺏기질 않아요 네, 지금. 네, 지금 볼 소유 계속해서 해주면서 네. 가장 위협적이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네, 맞습니다. 어, 네, 아, 반칙 아닌가요? 이거 깊게 들어왔는데. 네, 지금 거의 파울이었거든요 지금. 깊게 들어왔는데 주심은 아니었다. 아니었다. 일단 남강윤 선수 일단 뭐 가볍게 어필 한번 해주고 다시 경기에
들어왔습니다. 자, 네, 맞습니다. 잘 지금 잘 어 좋고요. 좋습니다. 잘 열어줬어요. 자, 이런 전환 빠르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아, 좋아요. 자, 다시 한번 또 바꾸요 전환. 오른쪽. 그렇죠. 아, 네. 뭐 전환 루트죠 루트. 자, 최정환 네, 선수 어떻게 할지. 아, 좋고요. 자, 올라갔어요. 넘어가나요? 아, 네, 압박해줘야죠. 아, 안 되거든요.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자, 우리 황재성 선수 뭐 워낙 스피드가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사전에 빠르게 커트해놓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이게 선수들이 지금 되게 선수들이 거의 압박이 보통 이제 상대편의 압박이 심하다 보면은 시야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화성 선수를 보면은 압박이 있어도 그냥 한번 제끼고 그리고 되게 넓은 시야로 계속해서 방향 전환 해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미드필드들이 예지가 너무 볼을 뺏기지 않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네. 연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우리 최전방에서 안 되죠, 남강현 선수. 남강현 선수 앞에서 아, 너무 정말 잘해요. 그 남강현 선수 앞에서 1대1은 무리죠. 네. 압박해줘야죠. 나올 데가 없어요. 청주 또 풀어 가는데 나올 데가 없어요. 자, 바로 하지 않고 아, 좋아요. 좋은 커트 이어갔습니다. 네. 아, 세컨볼 잡아줬어야 되는데 아, 압박 좋습니다 우리 선수들. 네. 자, 청주 최후방에서 다시 이제 외치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공격으로 풀어나가기에는 네. 워낙 우리가 압박이 세고 또 수비가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상대가 쉽게 공격하지 아, 좋아요. 거의 지금 공격 루트 잘 못 찾고 있어요. 선수들 너무 화성 선수들 너무 자리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자, 김영우 선수인데 상대 일단은 빼주는데 여의치가 않아요 지금. 네. 자, 못 나오게 크로스거든요. 네, 크로스 막아줘야죠. 네, 결국 크로스. 네, 아,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저렇게 1차적으로 파울인가요? 아, 파울인가요? 글쎄요. 뭐 좋은 압박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심은 파울을 선언을 합니다. 네. 네, 잘 막아줘야 됩니다 지금. 선수들 지금 집중 잘 해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청주가 뭐 킹 말고는 따로 이렇게 풀어나갈 공격이 없어요. 네, 맞아요. 워낙 단조로운 공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역습 되나요? 길게 구분한 거, 자 이런 거거든요. 네. 우리 선수가 빠르기 때문에 역습으로 일단은 다시 골 점유율 가져옵니다. 네, 다 올라와야죠 지금. 자, 빠르게 올라오고. 네, 맞습니다. 자, 빠르게 수리해서 자. 아, 네, 네, 네. 밀리지 않고 네. 잘 버텨줬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최정환 선수죠. 네, 아, 부담스럽겠죠, 상대편. 1대1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좋습니다. 아, 좋아요. 열렸어요. 자, 아, 좋아요, 남강현 선수. 자, 아, 네. 자, 열렸어요. 마무리까지. 전보은 선수. 가야죠. 전보은 선수. 네. 자, 다시 왼쪽. 아, 네. 아, 지금 한번 가운데서 아기자기하게 패스를 한번 풀었는데, 뭐 그래도 뺏기지 않고 일단은 다시 골 점유율 가져왔습니다. 네. 아, 황 선수를 보면 이게 개인 기량이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모습 뭐, 보면은 쉽게 뺏기지 않고 네. 패스 플레이도 아주 좋고요. 네네. 역습에도 능하고 아주 좋은 컨디션인데 오늘 자 좀만 더 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대 라인 들어갔을 네, 때 아무래도 뭐 충분히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지만은 네. 더 강하게 한다면 상대가 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개인 기량으로 한두 명 제끼는 거 금방이거든요. 자, 롱돌이 이런 거 잘 커트. 아, 잘 커팅했고요. 네, 좋고요, 좋아. 아,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아, 또 다시 가야죠. 아, 네. 청주는 10명 내려와서도 수비하고 있거든요. 네. 자, 최정훈 선수 한번 개인을 풀기에 개인 기량 한번 보여줘도 될 거. 아,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아빠가 아, 완전 밀집 수비예요 지금 청주. 네 맞습니다. 자 이게 풀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이럴 때 중거리 아니면 개인 기량이죠. 네 그렇죠. 또 운동장 크게 사용하면서. 네. 아 지금 다 내려와서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좋고요. 남강현 선수. 네 좋거든요. 아우. 자 벗겨냈어요 최정환 선수. 크로스까지. 아. 네 한번 가야죠. 자, 아 집중해야 돼요. 에이, 아니죠. 이거는 볼 걷어내려다가 한 거기 때문에 네. 아 글쎄요 경고까지 그렇죠. 나오네요. 아 경고가요? 걷어내려다 보니까 뭐 절대 고의는 아니었어요. 네 고의는 아니었죠. 네. 아 근데 박대 선수 그래도 포지션 잘 해줬어요 방금 전에.
잘 컷했고 조금 발이 높았지만은 뭐 위에서 적극적으로 잘 해줬습니다. 네. 아 지금 이제 중거리가 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상대편 선수들이 11명이 지금 거의 자기 팀 진영에 거의 박혀 있거든요. 맞습니다. 또 우리 미드필드 선수 김재현 선수나 뭐 강영재 선수 중거리 슈팅 능력들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네. 기회가 오면은 고민하지 않고 한번 강하게 한번 때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중거리를 하다 보면은 상대편 선수도 계속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슈팅을 안 주기 위해서는 각을 좁히기 위해서 올라오다 보면은 네. 또 공간이 비고 그렇죠. 공간을 우리 선수들이 차지를 하면은 네. 자 분명히 산승 옵니다. 이렇게 아무리 밀집 수비를 하더라도 네. 어느 순간에는 체력적으로 지치면서 빈틈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누가 좀 더 집중을 하고 경기에 임하냐에 따라서 네. 아 좋고 세컨 볼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 안 되죠. 아니죠. 오 네 아니죠. 아, 이건 경고 안 주나요? 어 뒤에서 했는데 네. 아, 일단은 뭐 주심 오늘 구두를 좋아하거든요. 네 구두를 좋아하죠. 구두로 또 한번 괜찮냐 한번 하고 네. 문제 없었다 일어나라 파울만 선언하고 일단 한번 일단 9번 선수 구두로 한번 주의를 줬어요. 네 김영호 선수죠. 네네 좋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경고 차례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박태 선수가 일단 수비적으로 또 잘 해줬기 때문에요. 네. 점유율 늘려가면서 다시 한번 풀어가는데 아 청주 역시 또 뭐 우리가 볼만 잡았다면 10명이 자기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네. 아 이게 선수들이 이게 빈 공간 잘 봐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네. 이 선수들이 좀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맞아요. 밀집 수비이다 보니까 내려와서 볼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전체가 내려올 필요는 없고. 네 그렇죠. 한 명 정도는 깊게 들어가가지고. 네. 아 그리고 지금 앞에서 한경희 선수와 전보 선수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지금 상대편 수비수들이 알았는지 계속해서 지금 묻고 있어요. 어, 네, 좋고요. 좋아요. 최정환 선수, 네. 아, 네, 좋은 움직임. 잘 들어갔습니다. 네. 패스가. 아, 네, 안타까운 패스. 자, 막아줘야 됩니다, 지금. 네. 아 압박이 뭐 아 좋아요 남광희 선수 아 정말 엄청난 압박입니다 뭐. 네 맞습니다 그냥 통곡의 벽인 것 같아요 뭐 버티고 있으면은 아 부딪히지를 못하네요 그렇죠 네 아 정모수 잘 돌아요 오늘 아 반칙이죠 파울이죠 파울 이거는 뭐 고민할 것도 거의 파울이에요. 퍽 소리 났잖아요 지금 네, 퍽 소리 소리가 지금 저희 중계소까지 들렸거든요 네. 경고 없나요 또? 아 이런 거 경고 줘야죠 지금 워낙 발이 높았거든요 태클이 네. 아 지금 전보 선수 움직임 좋았는데 이게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아, 심판 또 구두 주의인가요 또? 아 우리 전보 선수 오늘 컨디션이 좋았거든요 네 엄청 좋았거든요 저 앞에서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 아 괜찮다는 사인이 나왔네 다행입니다 네 아 주심은 경고 없이 또 구두로 그렇죠 아 좋은 자리거든요 네 엄청 좋고 거의 한 자, 번에 슈팅할 수 있잖아요 이 자리면 우리도 이 자리면 왼발 위치거든요 네. 왼발이면은 우리 황재성 선수 수비수지만은 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지금 황재성 선수 그리고 7번에 강영재 선수가 좀 준비하고 아 네 강영재 선수 아니라 자, 최정환 선수도 같이 서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황재성 선수가 해결할 걸로 보이거든요 네. 아, 어린 선수예요 우리 96년생 어 네 어리죠 네, 어린 선수인데 자 왼발 각도기 때문에 황재성 선수 그리고 최정환 선수도 같이 서 있는데 황재성 선수가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린 선수들이 보통 과감하잖아요. 아 그렇죠. 또 직접 슈팅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이기 때문에 네. 아 하나 기가 막히게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우리 바로 슈팅을 갈지 네 준비해야죠. 세트 플레이로 이어갈지 자 직접 갈 것 같거든요. 네, 네 준비하고 있고요. 자, 좋아요. 슛 떨어지는 아. 아 지금 강하게 인사이드로 한번 밀어서 감아쳐봤는데 네. 아쉽게 골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좋은 찬스 한 차례 이어갔던 화성 선수들. 네 심원 선수죠. 안 되거든요. 아, 뭐, 심원 선수 뭐 쉽게 그냥 살짝 떴는. 어 태클. 네. 머리 하나 위에 있습니다. 네. 안 되죠. 네 좋고요. 좋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다시 네, 합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다시 한번. 네 받고요. 나갔나요? 조금 네. 길게 한 네, 위에 지금 드로링이기 때문에 위에서 시작하면 돼요, 네, 다시. 다시 이제 수비들 라인 올리고 있고. 네. 지금 이제 후반전도 20분 정도. 이제 아무래도 우리 벤치에서는 교체 카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대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면 공격수를 한 명 더 넣거나 네, 네.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격 라인에는 이원일 선수, 네. 뭐 최영호 선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시간이 되면 교체 카드 슈팅 나가나요? 자, 중거리 슈 아, 남광현 선수 그래도 좋았습니다. 중거리 저희가 말하는 중거리 슈팅 뭐 좀 골대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이런 슈팅이 있어야 선수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뭐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는 그 중거리 슈팅 한 방으로 네. 완전히 경기를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자, 거리가 되면 과감하게 슈팅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한번 골이 한번 나오면은 오늘 경기 아주 끝맞음 되겠죠. 아주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골 들어가줘야 상대 선수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뭐 좋아요. 좋아요. 자, 이거 헤딩 경험할 때 같이 떠주질 않았어요 선수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반칙 아닌가요? 이 정도면 같이 떠줘야지 정상이거든요. 네, 그렇죠. 헤딩 경합때는 네. 한 선수만 뜨게 되면은 네네. 다른 이 뜨는 선수가 다치는 수가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경합을 해주는 게 정상인데. 네. 자, 일단은 뭐 파울은 아니라고 하고. 아, 네. 볼을 빼줬기 때문에 다시 청주 쪽으로 볼을 보내면서 뭐 매너 있는 경기 선수들 이어갑니다. 방금 넘어진 선수가 전보은 선수였나요? 네, 전보은 선수로 보였거든요. 네.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막아줘야죠. 자, 이렇게 떨어지는 네, 볼. 네, 역습 될 것 같은데. 넘어가면 되는데. 네, 맞습니다. 남강현 선수. 남강현 선수. 자, 파울이죠. 네. 우리 남강현 선수가 뭐 돌파, 슈팅, 또 이런 피지컬로 하는 축구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좋아. 트래핑 좋았고 오늘 조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강현 선수가 공을 잡으면은 이게 남강현 선수가 잘한다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발 걸고 막 이러다 네, 보니까 주의해야 될 선수다 보니까 강하게 압박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애매한 볼. 좋죠. 잡아야죠. 자, 네. 가야죠. 열렸어요. 슛. 우리 강현재 선수. 슈팅 능력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렇죠. 상대 실수의 공을 차단해서 지금 슈팅까지 연결했는데 또 아쉽게 뜨고 맙니다. 네. 이렇게 중거리 해준 물론 우리 편 선수들이 많았긴 하지만 중거리 슈팅 해줘야 돼요, 계속. 맞습니다. 뭐 거리가 되고 공간이 나오면 때려줘야 되고 지금 청주 선수들이 약간 지쳐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집중력도 무너지고 있고 네. 조금씩 실수하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활동량도 지금 전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게 눈에 띄게 보이고요.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체력적으로는 앞서기 때문에. 홈이고요. 집중해야죠. 이런 볼 조심해야죠. 이런 볼. 잘 보겠습니다. 네, 전보 선수 오늘 움직임 엄청 좋아요. 완벽하게 돌아와서 자, 다시 연결합니다. 자, 최정환 선수 기계까지 올라왔고요. 네, 그렇죠. 할 수 있거든요, 최정환 선수. 자, 오른쪽에서 자, 왼쪽으로 다시 전환합니다. 네, 네. 전환 빨라요. 네. 가야죠. 이번에 가줘야 돼요. 네. 네, 좋아요. 자, 연결 되나요? 네. 워낙 밀집 수비다 보니까. 그렇죠. 아, 공간이 쉽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밀었나요? 강한 압박으로 상대 진영에서 일단 파울로 끊어냈습니다. 이게 물론 조민한 패스도 좋지만 너무 지금 많이 상대편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민한 패스 하나 보면 계속해서 지금 차단당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너무 가운데로 고집할 게 아니고 네. 뭐 단순한 공격 패턴도 또 의외로 유용하게 될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지금 계속 저희가 말한 것처럼 지금 선수들 상대편 선수들 집중력 계속 무너지고 있거든요. 실수 맞습니다.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려와서 밀집 수비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우리 선수들도 계속해서 고집해서 가운데로 볼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붙여놓고 네. 자, 떨어지는 볼, 리바운드 볼 이럴 때 이제 뭐 벤치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심우현 선수라든지 좀 더 공중 경합에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올라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수 지금 왼쪽에 김혁진 선수인가요? 지금 넘어져 있거든요. 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 부상인 것 같아서 지금 교체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16번의 이동원 선수가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네. 의료진도 들어가서 선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의 이제 건강, 몸 상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자, 일단 딜코까지 들어가는데. 네, 지금 10번의 최정환 선수가 달려가서 확인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몸 상태를. 네, 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정현 선수가 나오고 8번 박경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상대 팀도 4번 선수가 나오고 8번.
선수가 이제 들어왔거든요. 뭐 같은 자리로 보입니다. 아 지금 그 제가 10번에 그 최정원 선수가 아마 지금 포지션을 왼쪽으로 간 것 같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부상당한 김혁진 선수가 왼쪽에서 지금 운영을 했었는데 네.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네. 변화가 있을지. 네,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16번의 이동건 선수 보이는데 자, 교체 사인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교체해야죠.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자연스럽게 남광현 선수도 왼쪽으로 가네요. 네, 아 뭐 화성은 포지션 멀티플레이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아주 유동적으로 경기의 포지션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일단은 부상으로 빠져 있고요. 네. 교체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일단 10명이 네. 네, 화성도 10명이 일단 뛰고 최정환 선수가 왼쪽으로 갔네요. 네, 지금 왼쪽 잘 막아줘야죠. 다 빠르거든요. 자, 아, 네, 세컨 볼. 크로스 최정환 선수 가죠. 자, 달리기 빨라요. 자, 아, 이거 카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파울이 아니라고 선언을 했네요. 뭐 네. 최정환 선수 일단 일어나서 자, 나 곧 잘라내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좋죠, 좋습니다. 좋죠. 좋은 커트예요. 네, 가야 돼요. 열 명일 때가 더 강할 법이 있어요. 정원수 잡았죠. 빠르게 안 뺏겼고요. 반칙 아닌가요? 깊게 들어오는데. 네, 아니죠. 좋아요. 자, 한번 가줘야 돼요. 파울이죠? 네, 파울이죠. 들어와야죠. 이제 들어와셔야죠. 들어와야죠. 자, 교체가 있습니다. 부상으로 나간 김혁진 선수 대신에 자 16번 이동건 선수 자 지금 보면은 김혁진 선수 자리에 최정환 선수가 갔고 네. 최정환 선수 자리에 이제 이동건 선수가 들어오면서 네. 약간의 포지션 변화가 있습니다. 네. 이동건 선수 교체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경기에 지금 적응해 가야 돼요 지금. 맞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들어오면 첫 터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첫 터치에 따라서 경기 흐름이 완전 달라. 아 진짜 좋습니다. 뭐 위험적 아니면 저렇게 강하게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강하게 해야죠. 뭐 매너 있게 상대 선수 뭐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확인하고 자, 일단 충분히 누워 있네요. 정규로서는 원정이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을 하고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뭐 압박은 좋습니다, 우리 선수들. 네, 좋은 압박으로 계속 공격 못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준비해줘야죠. 이제 집중해줘야 되고요. 지금 어느덧 후반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약 한 20분 정도 남아있는데 네. 자, 전반에 비해 이렇다 할 찬스가 지금 나타나진 않고 있거든요. 네. 지금 빨리 지금 다시 한번 집중해서 지금 서로 집중력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좋고요. 얼마나 가야죠. 더 누가 집중하냐에 따라 좋아요. 가야죠. 한번 해볼만 해요, 지금. 안 부족하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자, 이동건 선수. 네. 자, 김재현 선수 크로스까지 가는데 정확했어야 됐는데. 아쉬운 크로스네요. 아쉬운 크로스. 자, 일단 볼 안 나갔고요. 살아 있어요. 일단 안 나갔고요. 집중 잘 해 줬어요. 자, 잘 따냈고 크로스까지 갔습니다. 네, 좋고요. 집중해야죠. 지금 그냥 공격 들어가다가 서로 이거 밀쳐진 것인 건데 이게 서로 이게 반칙인가요? 정상적인 몸싸움으로 봤는데 파울상 좀 밟은 것 같아요. 네. 방금 전에 이제 4번에 김지현 선수였죠. 네네. 좀 부정확한 크로스였음에도 불구하고 11번 한경희 선수가 다행스럽게도 아웃될 뻔한 걸 잡아줬어요. 집중력으로. 네. 잘 살려놓으니까 나가기 전까지 저렇게 적극적으로 가담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잘 네, 박태 선수 충분히 막죠? 자, 옵사이드죠? 네, 그냥 가는데 그냥 해도 될 것 같았는데 네, 너무 끊거든요, 지금 흐름. 이거는 어드밴테이지로 이어가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맞습니다. 자, 다시 왼쪽에서부터 이제 풀어갑니다. 우리 최정환 선수가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자, 왼쪽에서 한번 다시 활동량 전반. 네, 좋아요. 자, 쉽게 뺏기면 안 돼요. 네, 뺏기면 안 돼요. 자, 빠르게 우리 선수를 전환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서 조심해야 돼요. 선수 잘 떨고 났습니다. 네. 좋습니다.
후반 시작할 때 우리가 최정원 선수 플레이를 가까이서 보겠구나 했는데 네, 다시 한번 멀리서 다시, 보게 되네요. 멀리서 하는 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네. 저의 안 보였어요. 저의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네, 네. 조금 멀리서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정하셔서. 그렇습니다. 네, 가야죠. 오른쪽 한 번 더 가야죠. 자, 오른쪽 네. 자, 우리 교체 들어온 이동건 선수는 뭐 체력적으로나 네,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좋아요.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오른쪽에서 맞아요. 또 이렇게 기회를 잡았을 때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동건 선수 95년생으로 뭐 지금 한창 좋은 전성기를 유지해야 될 나이이기 때문에 좋은 플레이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서 남광희 선수인가요? 오른쪽에서 황재성 선수가 지금 준비하는 걸로 보이고요. 네, 왼발 킥하죠. 골대로 네. 아마 강하게 붙일 것 같은데 우리 선수들도 뭐 연습한 대로 강하게 한번 골대로 강하게 들어가서 이럴 때 골 넣어야 돼. 지금 분위기 되게 루즈한 상황인데 네. 이럴 때 골 넣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경기 분위기 템포 자 이렇게 떨어지는 거 집중해줘야죠. 아니거든요. 뭐 뭐 이렇게 애긴 경험만 하고 뭐 소리만 나면은 반칙 계속 주고 있어요. 아, 주심 경기 끝나고 또 생각날 것 같거든요. 이러면 안 돼. 네, 그렇죠. 강한 경합이었고 정상적인 플레이였는데 악소리만 나오면은 계속 불러요 그냥. 네. 아, 오늘 주심 생각 안 날 줄 알았는데 그렇죠. 또 생각이 납니다 슬슬. 네. 지금 30경기 30분 정도 지나고 있고요. 되게 지금 햇빛 때문에 되게 선수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지금 햇빛을 우리가 안고 싸우는 것 같거든요. 네. 박태호 선수 과감하게 그래도 머리로 잘 커팅해 놨어요. 네, 몸을 아끼지 않는 그런 투지 이게 이제 박태호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자, 잡아챘거든요. 네 반칙이죠. 또 구두겠죠? 네 자꾸 몸만 하려고 하면 자꾸 잡거든요 지금. 또 구두예요 지금. 글쎄요 한 장 정도는 꺼내줘야 되는데 네. 아끼네요. 전반전엔 카드를 본 것 같은데 후반전에 안 가져왔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심판이 깜빡하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심판 대기실에 놓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전범 선수 오늘 진짜 턴이 기가 막혀요. 지성 턴이라고 하죠. 뭐 부드럽게 상대 네. 수비 하나 잡기는 것 좀 일도 아닌 듯이 네 맞습니다. 돌아서서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컨디션 좋기 때문에 최정환 선수 네, 저런 슈팅 과감해요. 아무래도 최정환 선수가 오른발 잡이인데 왼쪽으로 갔으면은 이렇게 접어놓고 거리가 네. 되면 슈팅 그것도 노려볼만 하거든요. 네, 최정환 선수 슈팅력 좋기 때문에 네 슈팅력도 있고 네. 스피드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런 플레이 벤치에서도 아마 주문을 했을 겁니다. 네. 과감하게 거리 되면 때려라.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작전에 스윙을 하는 모습이고 네 안 되죠. 어린 몸 가야죠 한 번 더. 자 빠르게 네 16번 들어온 이동 선수 적응해 가야 돼요 이제. 자.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찬 뒤로 빼고 네 사이드 바꾸 전환하는 척 하면서 다시 가운데 투입 네 우선 저 네 최근에 강영재 선수 네 잘 봤고요 최정 선수 네 다시 똑같은 패턴인가요? 네 벗겼어요 자 차분하게 남광희 선수 오늘 뭔가 좀 불만 있나요 경기에? 슈팅까지는 좋았는데 네. 조금 불안정한 슈팅 네 좀 잡고 때렸어도 네네. 좋았을 것 같았는데 이게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니까 저런 안 좋은 슈팅이 나왔어요. 네. 그래도 뭐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드려야 됩니다. 네, 그래야 열리는 거거든요. 네. 우리 선수들도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장면 제가 하나 봤습니다. 안타까운 장면이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부신 분이 저희 화방 쪽에서 공격하다 보니까 계속 많이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왼쪽에서 저기 저쪽 분에서는 거의 안 뛰고 계신데 지금 고생하시고 계세요. 네, 고생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우리 화성이 계속해서 공격 주도권을 갖고 상대 진영에 놀다 보니까 네. 쉴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게 그늘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늘에서 그늘과 햇빛을 동시에 뭐 주부심의 이게 뭐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힘드시겠죠 지금. 그렇죠. 오늘도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네.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네 좋고요. 잘 막아주죠. 자 왼쪽에서 네, 최정환 선수. 지금 최정환 선수 볼 터치하는 횟수가 지금 후반 들어서 네 가야죠. 자 살아났고 네. 왼쪽으로 좋아요. 이동건 네. 선수. 네. 자 과감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좋아요. 일단 붙여놨고요. 좋습니다. 아 좋네요.
네, 맞죠. 경기가 안 풀릴 때는 저렇게 단순하게 붙여놓고 네, 그렇죠. 네, 헤딩 경합해서 리바운드 볼 하는 것도 하나의 전술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경기가 밀집된 수비를 뚫기 위해서 단순하게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심호연 선수 네. 아, 왜 네, 지금 좀 거의 그냥 정상적인 경합 진짜 정상적인 플레이였거든요, 네. 지금 자, 일단 우리 심호연 선수가 볼 커팅을 해내면서 네. 머리끼리 부딪힌 것 같아요. 아, 출혈이 좀 있어 보이는데 네, 지금 피난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네, 머리끼리 지금 부딪히면서 출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우 선수는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심은 선수가 지금 출혈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심은 선수가 타점이 높다 보니까 네. 위에서 밑에 찍다가 3개 이제 아, 네. 의료진 부르고 있어요. 의료진. 네. 의료진 빨리 가야죠. 아, 심은 선수. 선수 거의 팀에서 많은 부분을 심장원,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심장원인데 아,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종종 경기를 하다 보면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헤딩 경합이나 하다 보면 눈 쪽, 눈 밑이나 눈 옆이 많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눈 찢어지면 이렇게 물론 그 좀 큰 경기에서는 바로 치료가 가능한데 네. 지금 역쪽에서도 뭐 메디컬 팀이 있긴 한데 바로 치료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출혈하는 거를 잘 막아줘야 되고요. 네. 큰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 네, X 표시하나요? 경기가 조금 어떤가요? 괜찮다고. 아, 네. 좀 어려운 경기가 될까 봐요. 아, 네. 좀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좀 많이 누워 있어서.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의료진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깊게 찢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좀 출혈이 일단 있는 걸로 보이고. 네. 일단 출혈을 멈추고. 들 것까지 네, 일어섰을 거예요. 일단 다행히 스스로 뭐 심은 선수 네, 스스로 일단 일어나서 걸어 나갑니다. 경기에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는 네, 그럴 것 같아요. 가능하다고 한 것 같거든요. 네. 저는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뭐죠? 지금 또 가운데서 시작하는 건가요? 일단은 경기 중 흐름을 끊었기 때문에. 아, 선수시네요. 청주가 일단 볼 소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넘겨줍니다. 네. 네. 자, 다시. 자, 일단은 심은 선수가 회복할 때까지는 10명에서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 선수들. 네, 맞습니다. 자,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실점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 한 발 더 뛰고 좀 더 지켜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오른쪽 조심해야 돼요, 지금. 네, 잘 막아줘야죠. 청주 아웃이죠. 네. 잘 막아줬어요, 이동훈 선수. 아, 지금. 상대 77번 선수 교체로 들어온 선수이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됩니다. 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심은 선수 계속해서 지금 X 표시 난리 오스 표시 지금 보냈고요. 지금 수비 준비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심은 선수는 경기가 힘들 걸로 보이고 자 일단 교체 준비를 지금 빨리 포지션 지금 10명이기 때문에 포지셔닝 해줘야 돼요. 지금 서로 지금 위치 바꿔줘야 돼요. 지금 잘 바꿔줘야 지금 되죠. 일단은 위치 변화를 어수선하기 때문에 자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네. 선수들 경기가 지금 어수선하거든요. 네 그렇죠. 자, 빨리 경기를 잡아. 네 지금 X 표시 해줬기 때문에 빨리 교체 준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감독님. 자 교체 사인이 들어갔는데 네. 우리 벤치에서는 누가 들어갈지 지금. 지금 9번에. 최창한 선수죠. 네, 최창한 선수 공격수입니다. 네. 지금 심우현 선수 자리에는 다른 선수로 이제 대체를 하고 경기 네. 필드 안에 있는 선수로 네. 공격수인 최창한 선수가 일단은 들어갔습니다. 네. 아, 심우현 선수 큰 부상. 네, 지금 집중 해줘야 돼요. 지금 약간 애쓰하거든요. 네. 자, 크로스까지 왔는데 부정확하죠. 그게 일단 차놓고 본 겁니다. 크로스가 네. 아닌가 저거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 포지션의 변화가 또 있습니다. 네, 지금 3백인가요? 자, 한번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박태수 선수가 가운데 중앙 해주는 것 같고요. 네. 황재성 선수가 가운데 있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최정환 선수가 오른쪽으로 왔거든요. 네, 그렇죠. 남가현 선수가 왼쪽 윙어 역할 아마 3-5-2 포지션을 지금 유지하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동건 선수가 가운데 중앙 수비로 간 것 같아요, 지금.
아, 네네.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박태수 선수, 이동건 선수, 그리고 황재준 선수가 3백을 유지하고요. 네. 그게 남강현 선수, 최정환 선수. 그렇습니다. 미드필드 두 명. 자, 강현재 선수와 김재준 선수 그대로 가고요. 네. 지금 시간 37분 정도 지나고 경기장 8분 정도 남았는데, 어, 네, 집중해줘. 네. 잘 막아줬고,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흐름 주면 안 됩니다. 네, 흐름 주면 안 되죠. 네,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자, 무리한 태클보다는. 자, 막았어요. 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잘 막았어요. 잘 막았어요. 잘 막았어요. 빨리 올라와야 돼요, 좀. 네, 네, 좋아요. 지금 해줘야 돼요. 네. 역습 가줘야죠. 자, 지금 우리 수비의 위치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집중해줘야 돼요. 네, 맞아요. 네, 좋고요. 하고 볼 소유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막아줘. 다시 막아줘야죠.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펀치 좋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강선봉 골키퍼 선방으로 위기를 모면했어요. 네. 지금 집중. 네. 파울하지 말고. 네, 좋고요. 잘 커트했습니다. 자, 이런 게 한번 역습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네, 지금 흐름이 청주로 완전히 파울이죠. 아, 길죠. 자, 한번 네, 이거 반칙이죠. 주심 지금 제가 봤을 때 카드 안 가져왔어요. 전반전에 놓고 온 것 같아요. 후반 들어오면서. 경고 하나 줘야 되거든요. 몇 번째입니까? 네, 그렇죠. 지금 난강 선수 지금 계속 선수들이 지금 상대 선수들이 계속 집중 마크하고 있거든요. 경기 끝날 때까지 구두로만 지금 주의를 주는데. 자, 일단은 흐름 일단 한번 끊어. 자, 난강 선수 뭐 경험 많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시간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템포 가져오고 주심한테 어필하거든요. 태클 지금 스타킹이 찢어질 정도로 들어왔는데 카드 하나 안 주고 구두주의로 끝낸다는 건 좀 부당하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다시 좀 흠같이 청주가 한번 몰아쳤는데 정비하고 다시 풀면 됩니다, 경기는. 네, 맞습니다. 네, 박골! 자, 길게 공간으로 봤는데 조금 길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선수들 지금 집중해줘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7분에서 8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지금 남은 시간 집중해줘야 돼요, 지금. 부상으로 지연된 시간까지 포함해봤자 네. 길어야 이제 한 8분 정도거든요. 네. 집중해야 돼요. 네, 집중해줘야 돼요. 지금 청주가 네, 우리가 지금 어수선한 틈을 타서 밀어붙이는데 네. 일단 잘 막아내고는 있습니다. 자, 또 화성 우리 화성은 뭐 극장. 네, 극장골이죠. 후반 막판에 집중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후반 40분 이후에 득점이 많이 터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 끝까지. 좋고요. 가져와죠, 막아야죠. 우리 최창환 선수가 교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좋아요 좋습니다. 이동건 선수 좋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경기. 네, 맞습니다. 자, 양팀 선수들 이제 뭐 집중력도 많이 떨어졌을 거고 체력적으로 힘들지만은 네. 그래도 뛰어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간 있고 40분 이후에 후반 40분 이후에 좋은 모습 보여준 화성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막아줘야 돼. 올리는 거 네, 좋고요. 계속해서 고집해요. 낮고 강한 크로스로. 네. 하지만 이제 알거든요. 우리 서브들로 적응했고 자, 또 넘어오겠죠? 슈팅까지 네. 이어가지만은 네. 네, 어려운 슈팅이었죠. 별로 위협적이지 않는 슈팅. 자, 다시 정비를 하고 경기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대에 화성 선수들 골 많이 나왔거든요. 여태까지 경기 중 공격에서 후반 40분 이후에 이 두심. 네. 네, 뒤심 발휘하면서 경기를 뒤집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강한 그런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자, 후반전 기대해 봅니다. 네, 그 좋은 기억들 몸이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또. 네, 역습이죠. 역습. 자, 청주 왼쪽으로 또 열어주고 이동근 선수 한 번 넘으면 안 됩니다. 자, 공간 분명히 올라오고 공간 내주면 안 되고요. 일단은 네, 좋아요. 잘 막아주고 있어요. 네. 몸으로. 네, 좋고요. 네네, 좋아요, 정보 선수. 자, 역습이죠. 좋아요. 업사 아니에요. 업사이드인가요? 업사이드인가요? 동일 선상 같았네. 저는 업사이드로 선방을 바로 차단해냈습니다. 가야 돼요, 이제 가야 돼요. 자, 지금. 자, 우리 한강 선수는. 깊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네. 상대 수비와 거의 라인 동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좋아요. 자, 잘 잡았습니다. 잡서 좀 더 집중했어야죠. 그래서 조금 더 길었습니다. 지금 한경희 선수가 계속해서 수비수들 라인 계속 타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내려오지 않고 이 네. 시간대는 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네, 네. 아, 이 시간대라면은 원래라면은 심우현 선수가 올라가서 네, 그렇죠. 가담을 했어요. 이 심우현 시프트. 아, 네, 좋아. 였는데 네. 아쉽게 지금 부상으로 빠지면서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아까 그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시 벗어나서 네네 맞습니다. 네. 지금 다시 화성의 자기 주도권 넘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아 네. 네 조심해야죠. 네 막아줘야 돼요. 네, 수비 숫자 수. 네 아 안 되죠. 자 공간 주면 안 돼요. 아 안 되죠. 어림없는 슛이었죠. 한번 가죠. 한번 가. 네, 다 올라가줘야죠 지금. 아 선수들 조금 지쳐 보입니다 아무래도. 네. 네. 갑자기 날씨 햇빛 쬐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네. 수도 있어요. 아 지금 박미님이 심판 정말 카드가 없냐고. 아 제가 봤을 때는 안 가져온 것 같아요. 네, 전반 중고... 끝나고 나서 지금 대기실에 놓고 오신 것 같거든요. 네네. 거의 지금 반칙인 행동이 너무 많았었는데. 충분히 경고가 구두주의도 말 그대로 경고를 주기 전에 네. 다음에는 경고다 이렇게 주의를 주는 건데. 같은 선수가 몇 번을 해도 지금 계속 구두로만 끝나고 있거든요. 네. 아 최정원 선수. 자 위험해요. 이런 거 위험해요. 조심해야 돼요. 아 다행입니다. 강삼범 선수. 아 네 강삼범 선수. 아 좋은 선방. 방금 전에 근데 방금 전에 그전에 반칙이었거든요. 네 조금 반칙성 플레이가 있어서 최정원 선수가 뭐 항의를 한번 하는데 네. 조심은 뭐 아니었다. 아, 거의 이거 청주 선수인데 너네 골 좀 넣어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아 글쎄요 아쉬운 판정이 아 주심이 기억 안 날 줄 알았는데 네. 자 일단은 잘 막았습니다 우리 골키퍼 강상범 골키퍼가 잘 막아줬고요. 네 이번 거 잘 막아주고 한 한두 번 정도 공격하고 딱 골 넣어주는 게 네. 자 일단 위기 잘 막아내고 좀 코너킥으로 실점을 했기 때문에 네. 집중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선수들. 맞습니다. 집중해 줘야죠. 자, 아, 네, 골. 아, 뭐 하면 넘어져. 자, 이런 거 잘 차분하게 올라가면 돼요. 네, 최정원 선수죠. 아. 최정원 선수 빠르거든요. 자,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선수. 야, 역습이에요. 됐어요. 네, 됐어요. 됐어요. 선수 빨리, 많아요. 역습이요. 빨리 올라가야 네, 되거든요. 아. 최정원 선수 집중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왔거든요. 빠르게 역습으로 지금 이어갔는데 네, 아 그리고 방금 전에 선수들한테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네, 아 아쉬운 역습입니다 네. 자 우리 화성도 마지막 교체 카드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후반 45분 됐거든요 추가 시간이 얼마나 남을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추가 시간 3분 주나요 3분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네, 부상 심현 선수 부상 때문에 좀 지연된 게 있어서 5분 정도는 기대를 했는데 네. 퇴근하고 싶은가 봐요. 야, 너무 싫은데요. 주심 심판진들이 지금 빨리 퇴근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추가 시간 3분은 좀 아쉽네요. 네, 아 이제 골 지금 넣어줘야지 이제 넣을 수 있거든요. 아, 네 집중해야 돼 지금 해야 돼요. 아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어 잡나요? 안 되죠 안 되죠. 되게 빨라 보이는데 느립니다. 네 그렇죠. 네, 되게 빨라 보여서 잡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느려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자 선수들 자 힘든 시간대입니다 분명히 힘든 시간대겠지만은 네. 실점하지 않고 경기를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역습까지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번 가야죠 아 좋아요 아 잘 풀었고요 아 좋아요 잘 봤고요 최정수 잘 봤 왼쪽이 열렸는데 집중해줘야 되는데 아, 자, 열렸어요. 왼쪽 열렸어요. 자, 최정환 선수 또 붙잡고 나오나요? 자, 최정환 선수 들어가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좋고요. 열렸어요. 열렸어요. 자, 밀어줘야죠. 자, 밀어주고 전범 선수 왼쪽 네. 오른쪽 남강윤 선수 슛. 아, 와, 슈타링이었거든요. 아, 네, 아. 아, 근데 너무 잘 맞아가지고. 네. 정면으로 자, 카트. 아, 집중해줘야죠. 집중. 어, 네, 좋고요. 자, 커트에서 자, 다시 네. 한번 봅니다. 아직 시간이 네, 있어요.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스타 위. 아, 지금 한 1분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네. 자, 좀 지금 올라가야 돼요. 지금 네. 만드는 것보다 이게 단순하게 가는 게 좋거든요, 지금은. 네. 이럴 때 심우현 선수가 그렇죠. 필요했는데 아, 이게 조금 네. 아쉽네요. 네, 최정환 선수. 네. 자, 최정환 선수. 오! 오! 최정환! 최정환 선수. 오! 와!
오늘 또 극장판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오. 깜짝 놀랐어요. 와. 지금 접고 완전히 혼자 있을 때. 네. 아. 그냥 냅다 슛 한번 뛰었는데. 진짜 화성이 오면 최정원 선수 보고 계속 보게 되네요 계속. 예. 아. 역시 화성 네. 후반 막바지. 아 극장골 또 홈 경기만 하면은 네 그렇죠 극장골입니다. 아 기가 막힌 슈팅. 오늘 최정원 선수 1골 1호씨예요 지금. 네. 아 오늘 만점 환영입니다. 그렇죠. 만점 환영. 지금 네 계속된 홈 경기에서 어시스트 계속 해주고 계속 공격포인트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이게 슈팅 때렸을 때 골키퍼 정면이다 생각했는데 못 막았어요. 네 글쎄요 워낙 순간에 네. 우회전으로 들어가면서 아 골키퍼가 그냥 휘적거리다가 골로 네. 들어가. 아 네 좋은 플레이였죠. 아 여운이 가시지 않는데요. 역시 지금 전반전부터 계속해서 밀수비 뚫으려고 중거리 슛 중거리 슛 중거리 슛 했는데 결국 이때 터지네요. 그렇죠. 하우스 어우 네 조심해야죠. 자 이제 경기 끝났어요. 네 자, 집중해줘야 돼요 지금. 이번 공격만 막으면은 네. 거의 네. 끝날 것 같아요. 아 네 좋고요. 네 좋죠. 아, 네 천천히 천천히 해줘야 돼 천천히. 처음으로 홈콜 한번 해준 것 같거든요. 네 자, 오늘 천천히 경기. 해줘야 돼요 지금. 아,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네 아, 기가 막힌 슈팅 최정환 선수 나이스. 네 나이스 정말 정말 나이스 슈팅이죠 나이스. 네. 아 뭐 왼쪽에서 접고 그냥 거기 때렸어요 그냥. 네 그냥 오, 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금 관중들도 놀래고 저희들도 놀래고 그렇죠. 상대 골키퍼도 놀랐을 거예요. 제일 놀란 건 상대 골키퍼일 겁니다. 거의 앞에서 막 이게 흔들렸겠죠 공이. 네 정면이다 싶어서 막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볼이 살아나면서 네. 아 좋아요 영리한 플레이. 자 시간 네 영리한 플레이. 아 화성 선수들 뭐 정말 쫄깃쫄깃하게 경기합니다. 뭐. 참 이런 재미로 화성 경기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어, 아, 네. 지금 좋아요. 막. 아, 홈 3연승입니다. 아, 이렇게 경기 끝나요. 아, 정말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오늘 아 이게 거의 경기 또 저희가 계속 이제 홈 경기에서 계속 똑같은 시간대에 계속 골을 넣고 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게 정말 화성 경기는 40분부터 후반 그 85분부터 네. 80분 이후 그게 정말 에, 물론 그 전 경기도 되게 잘해주 그러니까 전 시간도 잘해주긴 했지만 그 시간대에 가장 멋진 경기력과 멋진 골이 나오지 않나 맞습니다. 뭐 저희가 경기 시작하기 전에 네. 화성 경기는 80분부터 네 그렇죠 라고 이제 뭐 얘기를 드렸었는데 정말 그렇죠. 오늘도 90분 추가 시간 네. 네, 최정환 선수의 벼락 같은 중거리 슛이 들어가면서 홈 3연승입니다. 아, 정말 네, 비기구나 비기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역시나 또 골을 넣어줬는데 또 계속해서 공격 포인트 올려주는 최정환 선수가 해주다 보니까 네네네. 아 정말 오신 분들 되게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렇게 극장으로 이긴 것만큼 더 좋은 거 또 역전으로 이긴 것만큼 더 좋은 일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선수들 좋은 경기로 홈 3연승 이어가게 네.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은 다음 경기는 네, 10월 아마 말쯤에 있을 거고요. 네, 아마 이제 그게 마지막 홈 경기일 거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 지금 뭐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이거 화면을 통해서 재밌는 경기를 봤지만 실제적으로 경기장에 오면 더 많은 큰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다양한 이벤트도 하고 뭐 직관하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기 때문에 네. 마지막 홈 경기에는 많은 분들이 더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경기 전에 이제 그 6명 응원 메시지를 보내준 6분 추첨을 통해서 이거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이제 이거는 이 다음 주 중에 주중에 아마 결과가 발표될 네, 것으로 네. 연락이 갈 겁니다. 네 예상될 거고요. 오늘 경기 참 재밌는 경기였고요. 그리고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성에서 온 TV 신창현 김남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